형, 근데 진짜 1억 줘도 우리 버릴 거야? 아, 그 공방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공방에서. 아, 근데 내가 좀 이날 너무 좀 뭔가 내가 이날 너무 좀그 뭐라 해야 되지? 전날에 너무 안 터져갖고 더 뭔가 악에 받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카메라 보고 뭐라고 했던 거 있지 않냐? 그거 어딨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네. 어느 정도 되는지. 88만. 방이 받으시게 되면 방이 막. 저는 프로님이 PC 잘 됐나요? 아, 방이 어디서 필요 없다. 네. 우리 진것 같은데요? 나는 3억만 받아도 그만 될것 같아요. 너무 과분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네. 그럼 일부 가면 이렇게 이거. 맞아, 이날 그냥 푸념 파티였어. 푸념 파티. 그냥 번호를 줘보는 건데, 3억을 받으시게 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 주식에 넣어가지고 조금 재산 준비를 좀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부모님이랑 소주상담도 하고, 뭐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광님이 진짜 좀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광님이 스트리밍 하는 그 환경을 봤어요. 뒤에 이렇게 그 배경을 봤는데. 저 지금 월세 30만원짜리 옥탑방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88만 유튜버인데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억만 주시면 진짜 바로 패널 삭제까지 하세요. 야,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메꿔줘야 될것 같긴 해요. 매듭을 줘야 되는데 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일본 광님의 팬분도 계실 테고 네, 여기 나오신 그렇죠. 모든 분들 팬분들이 계실 텐데 딱 말씀드릴게요. 서운해? 하지 마. 아, 니들이 만든 결과. 그러게 많이 쏘지 그랬어. 가볍게 무시할게. 다음 주제네. 네네. 서운해? 서운해하지 마. 뭐가 서운해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한테 서운해요. 예. 뭐가 서운해? 진짜 뭔가 저거 가지고 저런 발언을 한거 가지고 공방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서운해한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재미의 요소로 받아들여야지. 몽군이 형보다 큼? 모르겠어. 키를 안 재봐갖고. 근데 몽군님은 약간 다부지고 살이 전체적으로 퍼진 그런 이제 느낌이라면 나는 이제 배떼지만 나오고 상체가 너무 크고 이제 팔다리가 좀 얇고 키는 크지만 뭔가 좀 그런 기형적인 체형이잖아. 비만 외계인형? 떠오르는 신예 가수 박혜원. 신예가 아니고 이미 알려졌고요. 이미 유튜브로 지금 바이럴 많이 돼가지고 뭐 차기 3세대 여자 보컬 탑티어에 이미 지금 자리매김을 한 분이라서 예, 그거는 그닥 예, 놀라울 게 없는.
박혜원님이 사실 탑티어긴 하죠. 손승현님이랑 박혜원님이랑 둘이 저 용호상박이라고 보면 되지. 쌍두마차야 둘이. 손승현은 잘하는 거 알겠는데 자기 노래가 없으면 뭐 하나 이제 좀 뜨면 되지. 노래가 하나 뜨면 되지. 워낙에 잘하니까. 워낙에나 잘하잖아 손승현님. 아 근데 진짜 저도 사실 느끼는 게 뭐 성지합창단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내가 이제 불렀던 노래들 영상 가끔씩 보다 보면은 와 씨 지금이랑 목이 너무 달라갖고 현타 오긴 해요. 예, 현타 오긴 해. 기량이 옛날처럼 안 나오는 그게. 피지컬로 불렀다. 아 글쎄 이거 쪽지 뭐야? 코트룸 비번방 뭐야 이게? 코트형 코트룸 비번방 5명이나 들어가 있어. 조치했으면 좋겠어. 형이 워낙 존먹질을 싫어하니까. 코트룸? 방송 중이라고? 비번방? 뭐야 저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친구끼리 뭐 게임 스트리밍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 나 이런 잡음 싫어하는데. 내가 잡음을 안 되는 건가? 넘어가시죠. 아니, 나 방송하는 시간에 왜 저러고 있냐? 굳이? 스트리밍 뭐 하면서 게임 보여주거나 그럴 수도 있죠.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디코 놔두고 누가 그 지랄하냐 요즘? 말이 되냐? 제가 물어볼게요. 어. 뭐하냐고 물어봐. 아니 뭐야 내 방송하는 시간에. 뭐하는 거 임? 아니 근데 나는 팬들끼리 만약에 쪽지 보내고 막 뭔가 다른 방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그게 약간 커넥션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나 근데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내가 뭐 그거를 뭐 통제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는 나도 알아. 내가 뭔데 팬 보고 야 너 이렇게 이게 맞아? 너 저렇게 그러고 싶진 않는데 나는 그거는 싫어. 솔직한 말로 내 그냥 내가 내 나보고 개새끼라 그러면 내가 개새끼 할게 그냥. 아 근데 난 좀 뭔가 좀 그러네. 내 방송 시간대에 굳이 이렇게 비번방 켜갖고 뭘 하는 거야? 만약에 저기 막 팬들끼리 모여들어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뭐 충격이긴 하네. 너 뭐 연락처 알아? 어떻게 뭐? 그 플러스 친구 있습니다. 얘기 좀 해봐봐. 뭐 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서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별로 좋아하는 짓은 아닌데. 아니 여러분들 뭐 일단 이거는 내가 좀 조금만 좀 물어보고 무슨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초지종 들어보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모를 수가 없는데. 얘기해봤어? 네, 쭉 보냈는데 지금 안 읽고 계시죠? 안 읽어? 예. 그럼 코트 치면 나오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겠지 뭐. 근데 이거는 내가 방제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아니 있어봐 코트릉 씨 잠깐 와보세요 했어 내가 지금. 그럴 놈이 아닌데. 아 스티커도 없는데 알림권까지 써야 된다. 야 저기 충전 좀 해봐라. 모바일 알림 보내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짓이야. 내가 솔직히 존나 싫은 짓이고 그런데 뭐 알만한 사람이고 방송 오래 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자초지종을 좀 알고 싶다. 내가 집착하는 건 아니야 진짜로. 근데 왜 굳이 내 방송하는 시간에 팬닉 달고 방 파갖고 코트 검색했을 때 저렇게 나오게끔 해갖고 굳이 저러고 있는지 저게 이제 궁금한 거지. 이해가지. 나 예전에 민정이가 방송하는 거 가지고 절대 뭐라 안 했어. 민정이 메이플 방송하고 그랬거든. 충전 완료. 오케이 오케이 충전 완료. 써볼게. 뭔데 지금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야 뭐야. 아니 트렁아 내 방송하는 시간에 굳이 저 비분방 켜갖고 뭐 하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요. 얘기를 좀 해봐.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채팅 잠깐 올릴게. 아니 이거 뭐 청문회 자리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편하게 얘기해. 그게 맞아.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리냐. 됐냐? 어떻게 올리냐? 저 안에 싹 올리면 돼요. 매니저니까 어차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려? 쇼 매니저 올리기. 됐어 됐어 됐어. 노래 불렀다는데요? 잉? 그 방에 코트 팬닉 누구누구 있었어?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사실대로 얘기해봐. 아 리얼? 아 친구들이랑 저기 노래잖아 하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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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근데 굳이 그거 알겠어. 재밌게 놀도록. 알겠어. 별일 아니네. 이거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그 얘기하지 마. 그 이거에 대해서 아 씨발 친구들이랑 노래방 뭐 그거 하고 있다고? 노래 방송? 그래. 자 트릉이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그런 걸로. 자 건들지 마 여러분들.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지금 내 기분? 내 기분? 예. 찾고 계시네 기분을. 그거 어딨어? 임재범 아저씨가 나 누구씨 믿었고 이거 있잖아. 그거 뭐지? 그 아저씨 이름 뭐였지? 임재범 믿었고라고 쳤습니다. 임재범 믿었고? 예. 안 나오는데? 나 영호씨 나 영호씨 믿었고. 오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사라졌나 보다. 이거 내렸나 보다 소속사 같은 데서. 여기 있네요. 임재범 믿었고 지금 맨 위에 나옵니다. 연예인의 반하는 모습들에서. 네, 방송 좀 싸워요. 1분대 이거? 네, 영상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었고 하고 연예인 하는 모습 메뉴에 보면 이거 1분 대부터 쌍수했죠. 아니 사과 내 아니 화내시는 거 다양하니까
아니 진짜 내가 사과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경과에 진짜 내가 진짜 짜야지 그래, 엄마. 그래 아씨 미안해. 맹단하면 잡겠는데. 그러니까 아 미안해. 지나쳐. 지나고 싶어. 아니 저기 장난이고 아 미안하다 저기 뭐야 그 아니 근데 나랑 방송하는 시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쪽지가 오더라고 트렁아 근데 뭐 내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 안 했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건데 나는 사실 이게 이제 좀 뭔가 따로 얘기했어도 되는 거였지 근데 내 성격이 뭔가 당장 풀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좀 호출을 했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고 저 노래하고 놀아라 미안하다 어, 산통을 깨서 미안하다 나는 몰랐지 예. 내가 이제 뭘 상상했냐면 뭐 나를 옹졸하게 생각해도 좋아 나는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팬들끼리 팬닉 이렇게 있어갖고 막 자기들끼리 커넥션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뭔가 유대관계가 있어갖고 뭐 방송 안 할 때 어디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서 다 같이 채팅치고 놀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좀 쌓이고 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모습이 사실 이제 내 입장에서는 보기 좋지가 않다라는 거지 만약 그랬을까봐 하고 물어봤던 거였고 어 내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해 그래가지고 좀 막 갑자기 막 손절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봤던 팬들도 막 손절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그게 싫어 어 그래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은 어 그냥 안 보려고 했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우리가 실제로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 방송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동안 트릉이 또 방송 본 시간이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100개씩 몇 개씩 쏘면서 그동안 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잖아 어 친구들이랑 그랬었다면은 내가 더 저기 했었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 미안해. 어, 아 나 존목질을 싫어해. 그래서 그냥 좀 물어본 거야. Sorry. 어. 넘어갑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가왔나? 예예. 뭘로 드릴까요? 근데 아이스크림 어떻게 5만 원치 사오는 인간이 어디 있냐? 저번에도 5만 원치 샀습니다. 아 너무 많이 샀어. 밥 먹을 때 싸 사오고. 초코 하나 가왔나? 어차피 형이 한 80% 드실 거잖아요. 어. 어. 밥이요? 밥 아까 방송하기 전에 랄프랑 세아랑 같이 저 양고기 먹어갖고 어 어 하나 먹어 랄프야 어 감사합니다 쌍쌍발을 이렇게 갈랐는데 나 혼자 다 먹으면은 두 개 들고 먹으면 돼지같이 보이잖아 썸네일에도 근데 기역자로 돼 있는 거지 좋아하는데 조금 더 떼주시지 그래야 형이 더 이미지가 좋아지는 형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예요 예? 그런 장면 연출을 하셨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방송 아니었으면 나 딱 이랬을 것 같아 병신 지랄하고 있네 이러고 했을 것 같아 트릉아 아, 좀 갔구나. 오케이. 확인.
자, 얘기해줄게. 지마미지 파와. 그래도 방송 중에 굳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또 피본방 파가지고 방송에서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있는데 딱 말할게. 사유를 얘기했으니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임. 인정? 넘어가. 오늘 무빙 못 봤네. 생각해보니까 무빙 봐야 되는데 무빙 매주 수요일만 나오잖아. 그 마스크걸 그 거기 나온 안재홍님이 약간 탈모에다가 안경 쓰고 약간 좀 토실토실해서 그런가 약간 자꾸 방송할 때 안재홍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진심으로 기분 나빠요. 진짜 음흉한 개 변태로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일본 서브컬처 좋아하고 왜 나한테 그 느낌이 난다 그러는지 좀 기분이 나빠요. 마스크 걸 재밌다고 해서 1, 2화 봤는데 불쾌해서 꺼는데 그거 재밌는 거 맞아. 그 불쾌함이 그 정도의 불쾌함도 못 견디고 꺼버릴 정도면은 사실 다양하게 뭔가를 볼 수가 없죠. 예, 뭐 어거지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잔인한 것도 있고 되게 자극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이 약간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재밌게 봤어요. 인간의 어떤 심연의 그런 모습? 나는 그런 거를 들춰내는 게 좀 재밌긴 해. 그래서 아포칼립스류 영화들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설정과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재밌게 보는 편인 듯. 근데 배우들이 난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배우들이 작품에서 너무 역겨운 역할로 나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겠더라. 왜냐면 그 배우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호가 생길 정도던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나 특히나 진성규님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7만 원 해 그러면. 7만 원. 너 같은 애들 있잖아. 우리 동네 오피스텔 가면 쫙 깔려 있어. 아저씨 AB형이죠. 큰 소리 하지 말고 할 거야 말 거야. 나는 그럼 갈게. 말자 이제. 죄송합니다. 조심. 할게요. 7만 원 한다고? 아 7만 원에 할게요. 5만 원? 왜 저래? 너 농담이야 농담. 너 말 바꾸지 마. 7만 원이야. 네. 야 너 먼저 씻고. 아저씨 먼저 씻으세요. 나 씻을 때 도망가려고 그러지? 돈 벌어야죠. 야 그럼 내가 먼저 씻고 올게. 7만 원이야. 말 바꾸지 마라 진짜. 이거 지랄하죠. 이것도 그렇고 진성규님 이 몸종인가? 여기 그 몸값? 뭐지? 몸값? 몸값? 몸종이 아니라 몸값. 몸값에 나온 이 연기가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은 해. 이제 그 저 이런 그 그러니까 봐봐. 개인적으로 이게 좀 피가 좀 났으면 좋겠거든. 아 피요? 응. 다 담배 피. 저 아마 그 피가 안 날 수도 있을 건데. 어, 뭔가 저 천연지 아닌지 그런 거 가리는 그런 다 담배를 물고 있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 박해일님 되게 여자들 되게 좋아하고 그렇잖아. 근데 연기는 연기로 봐야 되는데 박해일님 나왔던 그 영화 중에 강혜정님이랑 같이 나왔던 그 영화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나와. 연애의 목적.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되게 그 막 야한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역겹다고 막 박해일이 싫어질 정도라고 나 저런 연기한 거 보고 나서부터는 박해일 안 좋아하기로 했음 약간 이런 여론이 있는 거 보니까 저런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심연 끝으로 가는 그런 연기 그 이제 최민식님도 그렇고 그런 연기를 배우라면은 당연히 뭐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소화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배우로서의 사명이라면 그렇겠지만 너무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하면은 그 배우 이미지 자체가 깎이는 것 같아. 그런 게 있더만. 특히 이제 문성근 배우님. 문성근 배우님 그 뭐 납치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되게 음흉한 연기. 와, 씨발, 그건 진짜 나도 비유가 좋은데 그거 보면 실종인가? 와, 나도 그거 보면은 진짜. 마동석 님도 그런 연기 한번 했었어. 산에서 이렇게 조한선 님이랑 마동석 님이랑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조한선 님의 이제 커플로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있어. 영자. 별로 안 유명하긴 해. 함정. 맞아 맞아. 한창 잘 됐대. 왜 그 영화를 택했냐라고 이제 인터뷰 이제 그 의문이 들었는데 무명 시절이 좀 길었나 봐. 무명 시절 때 이제 나중에 나 감독 되면은 꼭 내 영화 나와달라라는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 구두로 한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섰다고 하더라고. 흥행도 안 됐고 이미지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영화들. 그런 거 보면 참 이병헌님이 연기 그 뭐야 그 캐릭 그 작품 고르는 능력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지? 배우로서의 이미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 이병헌이 진짜 천재임. 하정우님은 그 주진우 주진모? 아 주진모. 아 주진모 아니야 주. 주지훈? 주지훈 그 나왔던 그 영화 이거 비공식 지금 작전. 비공식 작전 맞아. 관객 105만밖에 못 들었네 결국은. 와 저 한국 영화 큰일 났다. 3대장이 그러니까 그 3파전이었어. 콘크리트 유토피아, 비공식 작전, 밀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이병헌을 내세운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337만 명 나쁘지 않아. 밀수 500만. 밀수는 사실 이제 조인성만 내세웠다기보다는 라인업이 다 좋아. 김혜수, 조인성, 뭐 염정아 뭐 이런 배우들. 박정민. 근데 비공식 작전 주지훈이랑 하정우를 내세운 이 비공식 작전은 관객 수가 105만 명. 성시경 아저씨 유튜브에서 좀 허탈하게 얘기하더니 약간 진짜 관객 수가 너무 없긴 했었나 봐. 근데 더 좀 망한 영화 뭔지 알아? 이거 이제 놀랄지도 몰라. 설경구 배우님 앞세운 이제 그 영화 더 문. 51만 명. 이거는 유튜브 조회수잖아 거의. 도경수, 설경구.
폭망 그 잡채지. 약간 마션 같은 그런 그 설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영화 마션 같이 그 달에 갇히는 역할을 어, 도경수가 한 거고. 그지,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지. 달짝 찍으면 그게 조금 높네요. 유해진 나오는 거. 더문 김용화 발언. 대중은 감독보다 영리해요. 재밌는 영화가 살 길이죠. 신과 함께 김용화 감독. 김용화 감독은 더문의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어. 하루에 100명, 100만 명씩도 극장에 오던 시기에 비해 요즘 시기는 부담을 갖고 영화를 준비했다. 아직까지 관객분들께서 한국의 SF를 대하는 거리감이 상당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조금 더 존중하는 문화가 됐을 때 저 멋진 우주영화를 가지고 돌아오겠다. 감독이 영화 부진, 흥행 부진을 관객 탓, 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받아들여져 댓글 및 커뮤니티 반응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재미라는 단어는 그의 영화론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상업영화는 딱 두 가지예요. 재밌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 재미는 여러 가지죠. 전 재밌는 영화를 추구해요. 영화를 만들 땐 대중이 나보다 높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나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보다 더 영리하다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SF 이건 김용화 감독님이 맞는 말 했는데 이걸 너무 비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영화 망했는데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존나 영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예 관심 자체를 안 가져주니까 그거에 대한 환경 탓은 할 수가 있어야지 영화 감독으로서. 어. 보지도 않았잖아 다들. 있는지도 모르고 뭐 다른 영화들에 이제 밀린 탓도 있겠지만. 어. 충격의 300억 적자 사태. 어. CJ 더문. 영화비 15,000원에 어중간한 영화는 이제 안 본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먹으면 돈 많이 나가니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OTT 보는 게 좋다.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주댕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봄. 그냥 재미없어서 망한 걸. 설경구가 비호감이라 비싼 돈 내 걱정. 이건 병신 같은 소리고. 근데 관객들이 조금 끌려하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험적인 그런 감독,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으면 당연히 또 그걸만으로 또 망할 수 있어. 그건 맞아 사실. 관객들이 뭘 좋아할까, 뭘 해야 흥행할까 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가치의 측면으로 봤을 때 감독이 이제 뭐 만들고 싶은 영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크게 어떤 그 간섭받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어떤 그 영화를 자신의 어떤 작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저울질이라고 난 생각을 해. 저울질이라고. 근데 사실 SF 영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 사장돼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외계 플러스 인도그로 마찬가지고 SF 관련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영화들이 사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 뭐 승리호도 마찬가지고 난 승리호도 재미때가리 없더라. 에. 그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발판의 차이인 것 같아.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F 하면은 정말 대작이죠.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이 있잖아. 듄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화가 뿌리 잡는 그 토대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그만큼 시도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SF물을 만들 때 어떤 그런 그 공식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도 많이 쌓여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건데 글쎄 왜 망했을까? 왜 관객들이 관심을 안 가져줄까? 억울할 법도 해. 영화를 안 봤으니 뭘 알아야지. 뭐 차라리 뭐 웅남이 같이 뭐 관객들이 뭐 막말로 조병신 영화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존나 까면은 그걸로라도 어찌됐건 뭐 화제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도 사람들이 욕하니까 볼 수라도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웅남이에 비해서 지금 저기 어때? 더문 웅남이보다 안 나. 웅남이보단 잘 나왔어. 웅남이는 31만 명. 근데 웅남이 제작비 대비 본다면 아하 굉장히 감독의 그 명성에 스크래치가 갈 것 같긴 해. 개그맨 출신 박성광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입봉작이 이제 웅남이야. 웅남이 자체가 굉장히 그 유치한 유치 빤스 그런 영화야. 방귀 끼고 막 뭐 똥 참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병신 같은 개그 코드 잔재들. 방귀, 똥, 뭐 변태 나오고 막 뭐 바바리맨 나오고 약간 그런 류의 어떤 아주 그 개콘 같은 데서나 써먹을 법한 어떤 그런 것들. 뭐 대도 않는 말장난 뭐 이런 거. 범죄도시 3도 나는 사실 미스테리야. 나는 그거 OTT로 떠도 안 볼게요. 그냥 영화 리뷰하는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범죄도시 3에 나오는 몇 가지 클립들만 봐도 너무 유치하고 병신 같아서 못 보겠더라. 나는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내 기준은 그래. 내 기준에는 나는 그거 처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어 사실. 원투는 좋지. 원투는 좋았다고 봐. 근데 보지도 않고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 근데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넷플릭스다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난 사실 범죄도시 3 이제 여러 가지 클립을 유튜브로 딱 봤을 때는 와 나는 내 취향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글거리는 장면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수리남은 어땠어? 수리남은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봐야 되지 않나? 수리남 감독 자체가 히트작만 만들었던 그 감독이야. 임종빈? 윤종빈? 윤종빈 감독. 군도는 망했는데 범죄와의 전쟁. 검사 외전. 검사 외전. 돈. 돈 진짜 숨은 명작인데. 돈 재밌음. 베를린에서는 그냥 출연만 했구나. 비스티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승부. 승부도 이제 차기작인데 유아인이 사고 쳐갖고 이제 지금 싹 필름 뭐 걷어내고 약간 뭐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겠지? 승부. 하정우랑 단짝이고 알지. 아무튼 뭐 그런 걸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SF는 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아. 한국적인 그런 코드를 넣으려고 해도 SF 영화 다 망하지 않았냐? 그 김현주님 나왔던 그 영화 이름 뭐였지? 그것도 있었고 넷플릭스에서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약간 에어리언 따라한 그 정의.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름이 있었어.
이름 조금 긴 거. 택배기사. 정의, 택배기사, 우주, 아, 저기, 저, 승리호, 우주 플러스 인, 아, 외계 플러스 인. 그 또, 또 있잖아. 하나 또 있었어, 이름. 고요의 바다. 싹 다 명했잖아. 뭐, 사실. 승리호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스케일의 차이가 있겠지. CG도 존나 써야 되고 막 예산이 투자가 겁나 돼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줄을 안 서요. 왜 투자자들이 안 서겠어? 영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 투자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사람들이 그 흥행 공식 같은 게 좀 있다 보면은 이건 좀 될 만하겠네 안 되겠네 이게 너무 미지수고 도박이니까 비상선언 같은 것도 망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투자자들 존나 섰는데 감동의 영역 완전 도박이나 가까워 근데 이거는 너무 안 될 도박인 거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우는 스프라서 망한 게 아니라 연출이 형도 싫어할 연출인 자게보쌤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문 망한 문제 그 장면? 뭔데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사람 한번 구해봅시다. 어디 있는데요? 달. 어? 저기 저거? 예. 아. 봅시다. 석영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돼?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달이 떠 있어 그러니까 석영구가 딱 가리켜 그러니까 그 지금 웰리고 태우니 더 문? 아니 감독님 감 진짜 뒤지기 없네 와 어떻게 저런 무슨 중학생 학예회도 아니고 야 어떻게 저런 걸 주냐? 어? 아니 처망해야 마땅한 영화네 아니 저런 클립이 존나 비호감이 요소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하지? 모르겠다 저 시장만의 어떤 그 사정이 있겠지 참나 설경구님이 잘못한 건 배우로서 다작하는 건 뭔 상관이야 그 배우 가치가 떨어지나? 설경구 연기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데 우리나라 내노라는 탑 배우인데 저렇게 다작하다가 하나씩 터지고 하는 거지 잘 될 것만 딱 고르고 있다 보면은 영화 못 찍어 원빈 봐봐 10몇 년 동안 지금 차기작이 없잖아 아저씨에서 끝났잖아 설경구 연기 못하는데 아 씨발 환멸난다 또 아 씨발 새끼 인방충이 이게 문제야 방구석에서 씨발 아 할 말이 막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떨어져 버려 물론 객관적인 거겠지 근데 설경구 보고 연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연기 존나 잘하는데 아예 그 공공의 적 그 전에 저 이미 오아시스랑 저 박하사탕 그거에서 이미 저 충무로에서 미친 배우로 나왔었고 나의 독재자 살인자의 기억법 장난빠냐 열혈남아 연기 스펙트럼 지려 연기 존나 잘해 설경구 저도 모르면 저 설경구 나 연기 못하던데 이걸 방구석에 저지랄하는 새끼들 죽여 패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이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냉소적인 사람들은 진짜 피해야 돼.
아무튼 코믹도 잘하고 설경구는 사실 진짜 약간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생각하면 돼. 니콜라스 케이지도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빚이 너무 많아갖고 뻘짓거리를 많이 해. 돈을 너무 천문학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뭐 경매 무슨 저 티라노 발톱 같은 거 막 올라오고 막 그래. 막 뭐 매머드 걔네들 막 상아 같은 거 막 올라와. 막 진짜 몇백억 되는 그런 거. 그거 가져서 뭐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경매 같은 데다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저거 막 사는 거야.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래가지고 빚도 존나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 존나 다작을 하는 거야. 뭐 비판도 있지. 알바노야 니콜라스 케이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빚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나라고 맨날 뭐 작품성 있고 이런 걸만 택하겠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배우로서의 커리어 자체 필모 자체를 좀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 영화를 찍는 배우가 뭐 다들 아시는 뭐 디카프리오라든지 매튜 맥커너니 약간 이런 배우들 크리스찬 베일 이런 배우들은 조금 그런 걸 보려고 하지. 자기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제대로 쌓으려고 하지.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너무 흥했 그냥 너무 그냥 80년대 90년대 이미 정점 찍어버렸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더록 그리고 뭐 페이스 오프 엄청 많잖아. 영화 뭐 다작을 존나 해. 그래서 뭐 팬들의 기대감을 떨군다고 할지라도 뭐 그것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성동일 씨 보면은 그렇잖아. 성동일 배우님도 배우는 그냥 직업이다 뭐 그러면서 이 영화 저 영화 다 여기저기 다 출연하잖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돈이다 요런 이제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지. 워커홀릭 그런 거지.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설경구님도 어떻게 보면 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다작을 해도 이 사람의 그 연기력은 다 알아주니까 이거저거 찍다가 빵 뜨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믿보배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이병헌 믿고 보는 배우. 굉장히 영화가 이거저거 막 들어오면 작품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 고르잖아. 그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믿거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설경구 믿거배 믿고 거르는 배우. 우리나라에서 믿거배라고 이제 믿거배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 존엄이 김강우님이야. 김강우님 나오는 영화마다 그냥 다 말아. 그럼 뭐 김강우님 말아먹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그 야 외사 경찰 이건 뭐냐? 2113명? 독립 영화인가요? 아니 이건 코티브 풀 영상 조회수보다 안 나온 거잖아. 무튼 예 돈의 맛이나 무적자 정도. 진짜 뭐 식객도 있고. 죽어라 활동해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국밥 배우라는 그 오명이 있지. 근데 우리가 보는 시점이랑 영화인들이 보는 시점이랑은 조금 다를 거야. 그러니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권상우님도 지금 영화 좀 이거저거 많이 나오긴 하던데 완전 다 쪽박차고 있더라. 완전 감이 없는 듯해. 근데 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남자 배우들 워낙 많고 많이 나왔고 그 당시 당대 활동하던 뭐 송승헌이라든지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되려고 이거저거 막 이렇게 찍는데 쉰 시간도 너무 많았지.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찍는 것들 보면 다 그냥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 돈 주고 보라 그래도 안 볼 것 같아. 한국 영화 판이 사실상 이제 좀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차태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난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 나오는 역할들이 죄다 그냥 그 발전이 없는 거지. 견우. 지금 그 견우가 너무 많아. 좀 멍청한 견우, 노래 잘하는 복면다로, 노래 잘하는 견우, 깡패 역할을 넘으면 이제 좀 껄렁껄렁한 견우.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가 너무 잘 됐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너무 그 굳어져가지고 무슨 연기를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 무빙에 나오지만 사실 초능력 있는 견우로 나오는 거지. 그런 역할만 주는 건지 본인이 그걸 좀 새롭게 해석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 신과 함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그 극중 역할 이름 자체가 이제 견우였거든. 번개 파워. 근데 그 무빙에 나오는 그 번개맨이 실제로 존재하더라. 나 그거 깜짝 놀랐다. 번개맨이라는 게 어린이들 프로그램 그 나오는 그거 있더만 진짜. 진짜 있어요, 번개맨. 진짜 있더라고 번개맨이. 나 깜짝 놀랐어. 번개맨이 진짜로 존재해서. 딩동댕이 나오는. 참 대충 지은 이름 같아. 히어로 이름이 어떻게 번개맨이냐. 맞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뿡뿡이는 이름 네임 밸류가 있지. 그리고 뭔가 좀 이름 딱 들으면 안 잊혀지잖아. 그렇게 짜잔 형이 있어. 근데 이제 번개맨 같은 경우는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아. 번개맨 순 우리말을 써야 되는 건가? 아, 맨은 영화니까. 뭐 잘 됐으면 다행이지 뭐. 와, 뭔 오늘 오프닝 노가리만 까는데 벌써 3시야? 시간 잘 가네. 시간 참 잘 간다. 별풍선이 좀 얘기 안 해도 좀 터지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내가 요즘 계속 좀 징징거렸잖아요. 울상이고 징징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그냥 별풍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터지게끔 좀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뭐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저 또 안 터지네요. 저 빡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여행방송까지 어떻게 가냐. 망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십시일반으로 예 10개씩만 싸서 5,000개 만듭시다. 예 이거 한 명이 1,000개 쏘고 쥐어 짜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도와주셔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도 할 테니까 예 뭐 오프닝이야
내가 주저리주저리 떠들지만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재미없을 테고 컨텐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담배 피는 표정이요 제 심정이에요 요즘 제 심정 감사합니다. 100개로 감사합니다.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좀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자, 10개씩만 충전해서 컨텐츠 갑시다. 네. 잔고 털었습니다. 네,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저, 오! 코트님 그동안 유튜브만 보다 생방 처음 와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그준님 고맙습니다. 3,000개 돌파. 예. 3,000개 돌파. 자, 5,000개 빨리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미래다 인정? 아, 당연히 인정하죠. 예. 유튜브는 풀이 넓으니까. 먹방은 안 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핀볼 먹방 뭔데요? 제가 준비해 볼게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호노삐삐 님께서 입 벌고 개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제 한 1,300개 정도만 좀 더 터지면은 아! 감사합니다. 리액션 안 쏠 수가 없다.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우와 뭐야 오늘. 어? 33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 500개 우리 김정현님. 감사합니다. 영차 이런 비행시 고맙습니다. 아유 맛깔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야 이건 리액션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방송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제가 다시 보기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눈팅을 좀 했는데 제 거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힘 빠지고 방송 보는 사람들도 좀 힘 빠지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힘 빠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좀 사실 감정 노동이에요. 이것도 예, 이거 또 감정 노동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아님 고맙습니다. 100개 아니야 리액션이 답인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아 비음신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제 그 콘텐츠 갈게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슈 가죠. 일단 오슈 가고 그러고 나서 조금만 더 받고 오슈 끝나고 뭐 약발방을 하든 뭐 미스테리를 하든 뭐 월드컵을 하든 뭐라든 그리고 또 공포 게임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오슈부터 가죠. 오슈부터 가던 걸로 하겠습니다.